전에 사슴 한 마리 쳤습니다.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. 뒤에 트레일러 바퀴가 다 밟았습니다. 앞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번호판이 다 찌그러지셨네? 어쩌지 이거? 아이구야. 비위가 약하신 분은 TV를 꺼주시기 바랍니다. 아유. 그냥 바퀴로 다 밟을 수밖에 없었어요. 설 시간이 없었습니다. 아이고. 아우, 피 냄새가 그냥. 미안해, 사슴아. 저도 뭐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었습니다. 그냥 치는 수밖에 없었어요.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었습니다. 피비린내. 그래도 범퍼가 있어서 다행이네요. 차는 멀쩡합니다. 오늘은 좀 기분이 찝찝하네요. 사슴 친 건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완전히 밟고 지나간 건 처음입니다. 지금까지 두 번 쳐보긴 했는데 그때는 다 요거 도로가로 다 밀어버렸거든요. 이번엔 그냥 차 밑으로 들어왔어요. 사슴아 미안해. 다음 생엔 더 좋게 살다 가거라. 나오지마. 벌써 갔다. 여기 사슴 엄청 많네요. 이쪽에 이쪽에는 한 50km 동안 타운이 하나도 없습니다. 지금 알버타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오늘은 짐을 63.5톤까지 실은 상태라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알버타 브룩 쪽으로 가는 길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.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언덕을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. 아, 사슴 밟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찝찝해요. 그 피비린내를 갑자기 맡으니까. 사슴아 미안해. 날씨까지 우중충하네요. 사슴까지 치고 여기 내려갈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알바타에서 가장 가파른 언덕입니다. 그 고속도로에 있는 언덕 중에요. 최대한 속도를 많이 줄이고 내려가야 합니다. 겨울에 저는 여기 절대 안 옵니다.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그만 그랜드 캐년 같아요. 직진도 아니고 계속 꼬불꼬불 커브길로 내려가야 됩니다. 여기 눈 올 때 오면 아마 그냥 저 위에서 아마 쓰고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는
진짜 63톤 트럭으로 갈만한 데가 아니에요. 좀 길 좀 딴 데로 돌아가게 해놓든가. 위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저게 고속도로입니다. 하이웨이. 저기 앞에 다리가 있는데 차가 한 대씩밖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맞은편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잘 봐야 돼요. 안 오는 걸 보면 속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. 저기 가속도를 받아야지 저 언덕을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. 속도가 금방 줄어듭니다. 저기 또 나무다리예요. 여기는 다리 지나왔습니다. 이래서 제가 이쪽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. 리온이는 맨날 이리로 다녀. 이 또라이 이거. 올라갑니다. 다행인 건 이쪽으로 올라갈 때는 거의 직진이라서 괜찮은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꼬불꼬불 올라가야 돼서 한번 멈추면은 못 올라갑니다. 지금 5단까지 내려갔어요. 속도는 20km까지 떨어졌습니다. 웬만하면 기아 바꾸지 말고 힘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내려야 돼요. 여기서 기아 한번 미스하면은 못 올라갑니다. 이래서 오토매틱을 저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. 그 기아를 미스하면은 그 수동이 더 위험하긴 한데 웬만큼 경력 있는 사람은 그 기아를 잘 안 놓치거든요. 여기는 그냥 기아 하나로 올라갈 수 있게 그 엑셀레이터로 그냥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게만 밟아주면 됩니다. 너무 올라가면 좀 내려주고. 다 올라왔네요. 그래도 20km를 못 넘어갑니다. 저는 이제 아직 1시간 30분 더 가서 11시 도착 예상입니다. 사슴을 쳐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.